또 작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이게 뭐 이제 걔가 저거 지금은 안 쓰잖아.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뿌려서 들어가라고. 네. 들어가라고 앞에서 뿌린 거지. 계집 근처에 설치된 CCTV 당시 상황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약 5분간 살포된 이 제초제 위협을 느낀 쪽은 누굴까요? 예, 묶여있는 상태도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예? 그렇게 제초제를 저는 사전에 예, 예방하고자 다 맨날 밥 줄 때마다 고리를 항상 체크를 하고요. 현재 경찰은 사건을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대형견에 대한 주민 민원과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개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개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거는 이건 이제 공평하지 않고 굉장히 그 잔인한 방법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 개들은 현재 제초제 중독을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단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운동과 식단법입니다. 네, 최근 인터넷에서 단 두 장의 사진으로 화제가 안녕하세요. 되고 있는 주인공 가수 빅주 씨. 하지만 가수라는 직업보다 초고도비만으로 더 유명한데요. 숱하게 도전한 다이어트는 매번 음식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몸무게가 늘다 무려 260kg에 육박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몇 킬로 빼셨어요? 한 150kg 가까이 수술이나 단식을 하신 건 아니시죠? 아, 절대 그런 건 없고요. 저는 음식을 또 꼬박꼬박 하루에 한 4-5끼 이렇게 먹고요. 네, 150kg 감량! 이를 위해 견과류와 현미밥, 샐러드 위주의 오직 빅조 씨만을 위한 맞춤형 식단으로 관리했다는데요. 이와 함께 또 열심히 한 것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살을 뺐습니다. 운동 한계시네요. 네, 운동이죠. 그런데 이 운동법 역시 아주 특별했는데요.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운동 비법을 알려준 사람. 바로 비만 잡는 저승사자라 불리는 이분입니다. 존 리! 때마다 대단한 네, 대한민국 1등 다이어트 길라잡이 쇼니 씨 끌어주고 믿어가며 혹독한 감량의 길을 걸었다죠. 처음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네. 매일 대여섯 시간씩 하루도 빼지 않고 운동을 했다는데요. 이제는 웬만한 동작은 거뜬히 해낼 정도.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하루에 15분 정도 집에서 수건 한 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들을 위한 기적의 15분 운동 대공개. 먼저 수건을 머리에 대주신 후 이렇게 모아주는 게 중요하고 복부를 수축과 이완을 시켜서 지긋지긋한 뱃살을 흡수할 수 있다는데요. 걸으면서 윗몸 일으키려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체지방이 타면서 복부 근육은 잡히겠고. 어렵습니다. 네, 직접 해보니까 아랫배에 딱 긴장이 되는 게 몇 번 안 했는데도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저희 주부님들 많이 팔뚝살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팔뚝살을 뺐으면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딱 접어 수건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렇죠. 자 알아서 둘 그렇죠. 이 상태에서 삼두의 근육을 사용해서 접어주는 게 좋아요. 이때 힘을 주셔야 돼요. 소치 자세에서 시작. 늘어지고 탄력을 잃은 팔엔 지금 보시는 이 동작을 천천히 반복해주면 근육이 발달하면서 예쁜 팔 라인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타월로 할 수 있는 런지 자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타월을 끼워주세요. 다리를 직전에 툭 끼워주세요. 뒤꿈치가 떨어지고 네, 자신감 있는 디테일을 위한 힙업 운동까지 매일 이 운동을 반복하면서 아침을 거르지 않고 점심은 마음껏 저녁은 3분의 1만 드시면 다이어트에 성공! 좋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파이팅! 추석을 앞두고 벌초 계획 있으신 분들 이것만큼은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1일 충북의 한 마을에서는 예초기 사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피해 부위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신속한 응급처치가 절실했던 상황. 같은 날 청주의 모 병원의 폐쇄회로 TV 화면입니다. 절뚝거리며 걷는 이 남자 역시 예초기로 사고를 당한 분인데요. 예초기 안전사고, 벌초가 많은 초가을철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날이 돌에 부닥치면서 저한테 날이 두동강 나면 날아온 거죠. 뭐 얼마만큼의 좀 진단 내용이 나왔는지. 안 나오고 그냥 107일간 입원을 했었어요. 파트리스크인이 0.1mm 남겨놓고 다 끊어진 상태였었어요. 튄 돌에 눈을 크게 다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켰는데 멍하더라고요. 눈이. 그러더니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